예, 지금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절대 수요 초과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생산은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생산도 제가 보건대 하루에 한 1000만 장에서 한 1100만 장 정도. 아, 그런데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2월 3일 날 수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왜 하셨어요? 의원님 그때는 그때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 문제 생긴 겁니까? 그때 당시에 수요 상태하고 봐서는 그때는 말씀 잘못하신 거죠 당시에?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2월 19일 날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에는 그때는 수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돼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가 늘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그런 예측을 못 합니까? 의원님 확진자가 저렇게 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게 정책 아닌가요? 예, 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급에 예측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뭐 의원님 확진자가 인정하시죠? 저렇게 늘어난 거 늘어남에 따라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또 공급량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당시에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지금도 잘못 지금도 마스크,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을 끼친 것은 제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마스크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네.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날 마스크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잘못된 거죠? 의원님 지금 생산 능력에 거의 준할 정도로 민간 제조업체들은 밤낮 해서 생산 충분히 하는데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충분한 생산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의원님 생산 능력은 일이 아까 말씀드려서 1000만 장에서 1100만 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산 능력이 하나씩만 부족하다고. 하나씩만 쓴다 그러면 5000만 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는 뭐 그러니까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정책 담당자로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끼친 거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좀 섣부르겠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하면 분이 풀릴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제가 송구스럽단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출 금지를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뭐 아무래도 내수가 더 필요할 때 수출이 제한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4일 만에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확진자 나오고 불과 열흘 만에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출 금지 조치 취한 건 늦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뭐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인 입국 제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후베이성은 뭐 금지돼 있고요. 중국 전역에 대해서. 전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그런 제약이 특별 입국 다른데. 절차라지만은 중국 유학생 강릉에서는 무증상 유학생이 이미 확진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데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상황도 그렇고 특별 절차를 중국에 대해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국 금지를 안 한 게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베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잖아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라는 특별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특별 입국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감염 원을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나서 발병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계속 열어놓고 안에 치료만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의원님, 그래서 중국인 입국 대책을 좀 더 빠른 시일에 일찍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열어놨다고 표현했지만은 정부로서는 금지할 것은 금지하고 또 제한할 것은 제한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씀을 그게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게 드립니다. 그게 지금 금지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그걸 가지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사회 재난입니다. 사회 재난인데 그러면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선포 요건이 있는데요. PA 규모라든가 아마 사회 재난인 경우에는 적용한 적이 없어서 쉽게 해당 요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번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이라도 선포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은 이미 선포가 돼 있고요. 요건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어떤 요건이 안 맞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지금 자연 재난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재난 지역은 피해 규모가 얼마일 경우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자연재난이고요. 이건 자연재난이 아니잖아요. 사회재난이잖아요. 사회재난인데도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는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어서 처음이잖아요. 가능한 한 저희는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검사비가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한 거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판정된 경우에만 그러잖아요. 아니요. 진단할 때 이게 의사가 이분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잖아요. 안 되지만, 예.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호복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호복이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장비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호복을 중국에 뭉텅이로 수출하고 있는데 1월, 2월 달 동안에 270톤, 약 138만 벌을 수출을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월 평균에서 약 1톤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무려 1000배 이상 방호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호복 대신에 가운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호복 대신 가운 입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거는 당연히 방호복이 필요한데 방호복으로 해야 되고요. 가운으로 될 수 있는 데는 가운으로 입어도 중국에 감염은 차단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138만 벌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고작 만 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게 올바른 정부 태도입니까? 태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